30대 중반의 김 씨는 확실한 만남을 위해 3년 전 결혼정보회사에 등록했습니다. 그녀의 단계는 골드, 결혼정보회사에서도 높은 단계였는데요. 곧바로 골드보다 한 단계 더 높다는 다이아 단계의 한 남성과 매칭이 되고 이들은 1년도 되지 않아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. 하지만 결혼정보회사를 너무 믿었던 걸까요? 부모님이 상가 건물주에 연봉이 억이 넘고 집이 네 채가 있다는 남편의 말은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. 기가 막힌 상황에 김 씨가 사기 결혼 아니냐 따지자 남편은 사기가 아니라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. 철석같이 믿었던 결혼정보회사와 남편의 실체. 김 씨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? 자, 오늘 사연도 우리 사반 가족분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사연입니다. 이 결혼정보회사 관련한 얘기 저희가 과거에도 한번 다뤘던 것 같은데 하하 이거 참. 자, 이번에는 조금 사안이 더 심각해 보여요. 네, 이번에는 30대 김 씨 제보를 주신 분이신데요. 그동안 좀 이상한 남자들만 만나왔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신원이 확실한 남자를 만나서 좀 결혼을 하고 싶다. 이런 마음에 이 결혼정보회사에 가입을 합니다. 그런데 이렇게 결정사 결혼정보회사에 가입을 하게 되면 어떤 재산이나 외모를 토대로 해서 그 단계가 매겨지잖아요. 네. 이 김 씨는 골드 단계였습니다. 이 명문대 출신이고 대기업에 재직 중이고 집안도 몇십억 대 자산이 있는 굉장히 넉넉한 형편이었다고 합니다. 얼마 있지 않아서 이 결정사에서 한 남성을 소개를 해주게 되는데 이렇게 소개받은 남성이요. 골드보다 한 단계 높은 다이아 단계였습니다.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을 포함해서 집이 네 채였습니다. 그리고 직원 3명을 둔 회사의 대표다 이렇게 소개를 받았고요. 전 직장은 대기업이었는데 이 대기업에서 8년간 근무를 하다가 나와서 회사를 차린 그런 남성이었다고 합니다. 여기에 더해서 이 남성 부모님은 뭐 작은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이 남성 본인은 부동산 강의 다니는 전문가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. 이 두 명 다 결혼을 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요. 아주 짧은 연애 기간만 거치고 1년도 되지 않아서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. 박 변호사님, 네. 결혼식을 올렸습니다. 자, 그런데 자, 문제가 생깁니다.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. 결혼하고 이제 원래 오피스텔에 이제 같이 거주를 하는데요. 아이가 바로 생기면서 좀 큰 데로 이사를 가야 되지 않냐. 왜냐하면 아파트 세 채가 있다고 하니까. 그래서 오피스텔을 이렇게 뭐 이렇게 딴 데로 간다고 내놨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상한 점을, 수상한 점을 좀 발견을 해요. 오피스텔이 팔렸다고 해서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부동산 어플 같은 거 검색을 해보니까 예. 이 집이 거래가 된 적이 없는 거예요. 어떻게, 한 번도. 어떻게 알고 보니까 이게 월세 같은 걸로 돼 있고 거래가 안 된 겁니다. 더더군다나 아파트 있다 하는 그 아파트를 확인해 보니까 다 담보가 잡혀 있어요. 대출이 가득 차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지금 돈이 뭐 거의 없고 자산 상태가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. 아니 아까 그 어디 회사 사장이고 집도 부자고 그 다이아라면서요 등급이. 예? 이 부분 보고 되게 좀 이렇게 아연실색했는데 과연 결혼정보회사의 정보가 어디까지 진실인지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 아마 학벌 정도가 아마 그 제출서를 낼 거예요. 그런데 지금 이 남성이 이야기하는 것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입니다. 직원 3명이 있던 회사 사장 그런 회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대기업에서 8년 동안 일을 했다라고 하는데 대기업에서 일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. 사실 이게 절대로 그 직군에 대해서 제가 폄하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거짓말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. 대기업에서 어떤 정년 트랙이 있었는 게 아니라 계약직으로 잠시 일을 했다라는 거고 부모님이 상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거짓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. 그 상가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. 아니 근데 그 결혼정보회사에 갖다 주는 돈이 얼마인데 당연히 어느 정도 이런 뭐 필터링을 거쳐서 검증이 됐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. 그렇습니다. 김 씨가 사실은 결혼정보회사에 400만 원을 납부를 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골드가 됐는데 아까 다이아를 뭐 선정이 됐다고 했죠. 그러면 결혼정보회사는 어느 정도를 파악해가지고 비슷비슷하게 맞춰주거든요. 그런데 결혼정보회사에 항의를 했습니다. 김 씨가 했더니 뭐라고 했냐면 결혼정보회사는 우리는 학벌 그리고 결혼하는 아내나 유무, 나머지 자산 상태는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.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뭐 손해배상 청구하니까 아 그러면 당신 고소를 하든지 아니면 소비자 보호원에 얘기를 하든지 알아서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. 아이고야. 그러니까 이 여성을 볼 때에는 아니 가입비가 등급대로 있고 뭐 골드니 뭐 다이아니 돈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? 그럼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안 진다고 쉽게 얘기해서 적반하장으로 멋대로 해 했다는 거예요. 멋대로 해 하면은 이 김 씨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야죠.
당연히 받아내야 됩니다. 이 결혼정보회사가 그 저는 뭐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메이저입니다. 메이저 회사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나오면 참 이게 참 신뢰가. 자, 그런데 우리 제보자분께서는 두 가지가 궁금하시다고 저희한테 제보를 주셨는데 먼저 첫 번째 궁금증, 이 제보자분의 목소리로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. 보통 결혼정보회사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주는 업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. 이 사람이 속인 것도 맞지만 그거에 대한 확인의 의무가 있는데 업체의 이 신원 파악의 그 법적 의무는 어디까지인지가 저는 지금 아 이거 네가 그건 알아봐야지 박병선 이런 네. 건 뭐하러 여기다 맡겨요? 사실은 이제 이게 판례가 있긴 합니다. 판례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심각한 하자가 발생. 예를 들어서 혼인 경력을 이렇게 잘못 파악한다든지 전과 같은 게 뭐 있다든지 뭐 그런 거라면 사실은 손해배상 위자료 같은 게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이게 아마 계약서 같은 거 보면 또 아주 깨알같이 맞아요. 적어놨을 거예요. 뭐 제가 다 하기는 못했지만 그렇게 적음으로써 이 결혼정보회사는 책임을 피해가는 경우가 많고요. 그러니까 구체적인 책임은 이 당사자가 더 확인하라 이렇게 요 지금 보면 결국 재산 상태가 좀 가장 커 보이거든요. 그거 말고 뭐 학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빼고는 사실은 확인이 좀 불가능한 측면도 있습니다. 거짓말 계속 한다면 뭐 조사를 해가지고 뭐 서류 떼오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요. 네.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결혼정보회사가 완벽하게 뭐 법적 책임진다고 보기 조금 어렵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자 일단 뭐 결혼정보회사는 일단 논외로 치고요. 자 일단 그 남편 아 이게 사기 결혼이잖아. 그럼 막 자기야 미안해 나 진짜 내가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게라고도 했었어요. 그럼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. 당연히 김 씨도 남편부터 이거 사기 결혼 아니냐 따졌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 남편이요 내가 이 결혼 통해서 금전적으로 이득 취한 게 있냐 그런 게 아니니까 이거 사기 결혼 아니고 나는 법적으로도 떳떳하다 아무 문제 없으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면서 적반하장으로 나온 겁니다. 이런 와중에 이 남편이 이런저런 곳에서 또 대출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다는 사실까지도 알게 됐습니다. 그렇게 대출받은 돈은요 코인 투자해서 다 날렸다고 합니다. 그래서 현재 이 남편은 개인회생 들어간 상황이고요. 이 개인회생 들어가면 4대 보험 되는 회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최저 생계유지비만 빼고 그 월급 전부를 빚 갚는 걸로 빠지는 그런 방식인데 그래서 현재 이 남성은 월급 가장 적게 주는 그런 회사를 일부러 골라 들어가서 일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. 자, 일단 이 남편이라는 사람은 지금 들으신 대로 이렇죠. 자, 그러면은 이 제보자 입장에서는 그 시댁에 가서 그 남편의 집에 가가지고 아니 그 시부모님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? 따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 김 씨가 사실은 시가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상황을 설명했더니 시가에서 뭐라 했냐면은 그 시어머니가 우리 아들이 너 좋아서 그런 거 아니야. 그냥 이해하고 살아라. 너무 무책임하지 않습니까? 아, 이해하고 살라. 이해하고 살아라. 그냥 이해 뭐 책임지는 게 없어요. 그리고 김 씨가 이제 시부모한테 전화를 했더니 시누이가 이제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. 해가지고 열 나가지고 화를 내면서 뭐라고 했냐면 싸가지 없는 엑소, 인의 예지 없는 엑소 이렇게 욕을 했고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서 뭘 하는 거냐 한번 난리가 났는데 그러면 남편이 제가 잘못했으니까 반성하고 오히려 여자한테 빌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남편도 자기 엄마한테 전화했다고 오히려 욕하고 난리가 났다고 하니까 이 시누이나 남편이나 이 적반하장의 아주 대표네요. 이러면 안 되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예. 아우, 이게 실제 사연이라는 게 저는 더 충격인데. 자, 그러면 일단 그냥 이혼, 당연히 이혼해야죠, 이런 경우는. 근데 이게 사실 김 씨가 결혼식은 했는데요. 혼인신고는 아직 안 했다고 합니다. 그 아이 낳고 신고하려고 했는데. 그럼 다행인 거네요? 그럴 수도 있는데요. 이 아이 낳고 혼인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아이는 낳았는데 그 사이에 남편 실체가 드러나게 되면서 혼인신고 안 하고 아이는 김 씨 호적에 올린 그런 상황입니다. 그럼 그냥 헤어지면 되는 거잖아요. 그런데 이 문제가 신혼 초기에 김 씨랑 남편이 돈 합쳐서 산 김 씨 명의 준공 중인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. 여기에 김 씨 돈이 현금으로 1억 5천이 들어갔고 남편은 3억을 넣어서 아파트를 구매를 했습니다. 그런데 이 남편이랑 이제 갈라서고 싶어서 이 남편이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양육비나 위자료는 아예 받지도 못하는 상황일 것 같으니까 이 남편한테 그 아파트 내가 들어가서 살겠다. 그리고 생활비 양육비는 내가 해결할 테니까 그게 아니면 이 아파트 당장 내가 팔아서 그 돈이라도 내가 가져가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.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남편의 3억이요. 가지고 있던 현금 3억 넣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도 다 빚이었습니다. 남편 부모님 집 담보로 대출을 받은 돈이었다고 합니다. 자, 승현님. 네. 남편 뭐라고 하던가요? 이에 대해서. 남편 아주 간명하게 이야기를 하네요.
부인의 입장에서 들으면 진짜 천불이 날 만큼 화가 나는 이야기인데 현실을 제대로 직시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집값 떨어졌다. 그러니까 지금 팔면 한 푼도 못 건진다. 그러니 이 집 팔아서는 안 된다. 전세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내 돈 3억 단 한 푼도 손에 못 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. 자, 그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그 상황 때문에 저희가 조금 방송 진행 흐름 상황이 조금 유동적으로 변할 것 같은데요. 자, 부조 정확히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지금 설명을 좀 해주세요. 26분에 7시 26분에 저희가 방송을 서둘러서 좀 종료를 하고 바로 또 뉴스룸으로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.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양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. 자, 그러면요. 박진 변호사님, 네.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자, 이분들 이 지금 아파트에 들어간 이 남편의 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만 좀 설명해 주십시오. 이게 조금 사실은 뭐 결혼정보회사 얘기도 좀 했지만 확인을 또 본인이 또 해야 될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. 그런 부분은 뭐라 이걸 사기 결혼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. 다만 후발적 이유로 혼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이혼 사유는 뭐 충분히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다만 이제 아파트에 들어간 이 남편 돈 이거를 또 아내 돈으로 할 수는 없는 것 같고, 그러니까 두 사람 관계가 결혼한 지 지금 결혼은 사실혼 관계라고 지금 봐야 되는데 아주 짧기 때문에. 그러니까 자신의 재산을 자신이 가져가는 그런 모양새로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알겠습니다. 아직 안 끝났습니다. 이거 눌러주세요.